저는 3월 6일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으로 1차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3월 6일 토요일 오전에 진료하다가 중간에 가서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예방접종을 한 거는 예방접종을 맞았던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토요일날 예방접종을 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좀 쉬어야지라는 그런 얄팍한 생각에 예방접종을 하고 토요일날 진료를 하고 그날까지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토요일날 오후부터 머리가 살짝 무거워지고 몸이 좀 느려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먼저 예방접종했던 선배님이나 후배 동기들 얘기를 들어서 바로 타이레놀 하나 먹긴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 사실 강의가 있어서 끝나고 나서는 너무너무 피곤해서 타이레놀 하나 더 먹고 물을 많이 마시고 잤습니다. 그리고 3월 7일 일요일 아침 눈을 떴는데 몸이 천근만근이더라고요. 일요일도 강의가 있었고 생방송도 있었는데 월요일 아침까지 굉장히 무겁고 힘들었다가 화요일부터 괜찮았습니다. 저랑 같이 일하는 병원에서 예방접종 하셨던 분 중에 화이자사에서 나온 예방접종이든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나온 예방접종이든 둘다 힘들다고 하는 표현을 하신 분이 많았고요. 두통이나 근육통, 설사, 복통 등의 비특이적인 증상 등등 다양한 것을 호소했는데요. 제가 사실은 해외여행의학 관련해서 강의도 많이 하고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니는 편이라 A형 간염, 장티푸스, 파상풍 예방접종, 그뿐만 아니라 황열, 수막구균, 진짜 국내에 들어와 있는 모든 예방접종은 다 성인용으로 추가 예방접종을 했거든요. 사실 매년 맞는 독감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그냥 맞았나 하는 그 정도고요. 그냥 연례행사였었는데 코로나 예방접종은 새롭게 소개되는 거라서 그런지 제가 2004년에 남미 페루에서 맞았던 황열 예방접종 다음으로 가장 힘든 예방접종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타이레놀을 5알을 줬습니다. 왜 타이레놀을 줬을까요? 사실 연구가 진행된 것은 아주 간단한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로 입원하신 분들은 열이 나거나 두통이 있거나 근육통들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환자분들이 회복하고 퇴원하실 때 항체에 생성된 것을 비교를 해봤어요. 어떤 환자군에서는 타이레놀 계열의 약물을 드셨고 어떤 환자군에서는 이부프로펜 계열의 약물을 드시게 했는데 이부프로펜 계열의 약을 드신 코로나19 감염자들에서 감염 후 자연스러운 항체 형성이 좀 저해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라서 예방접종 후에 혹시라도 항체가 충분히 형성 안될 수도 있으니 타이레놀 계열을 드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방접종을 하고 특별히 진통제의 부작용이나 나쁜 경험을 한 적이 없다고 하면은 예방접종을 하신 다음에 타이레놀 계열의 약물을 드실 것을 강하게 권장드립니다. 저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를 3월 6일 예방접종했으니까 8주 또는 10주 뒤에 예방접종 2차 예정이고요. 예방접종이 순서가 오면 당연히 예방접종을 맞을 예정입니다. 각 나라마다 보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예방접종 맞고 연관성이 있어서 사망했더라, 혈전이 생겼더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 지금 현재 2억 명 이상의 사람이 예방접종을 하고 예방접종으로 인해 직접 사망의 그런 결과는 나타난 게 없거든요. 따라서 예방접종은 계속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필요한 거는 시간입니다. 마치 처음에 우리가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맞았더니 어떻게 그렇게 되더라 했지만 15년 이상의 개발이 지나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15년 이상 소개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맞는 예방접종이 된 것처럼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의료진들이 먼저 예방접종을 했고 저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환자분을 모시기 위한 의료진의 그런 다짐인 동시에 환자분들에 대한 안정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가지 과학적 증거들이 앞으로 더 나오겠지만 예방접종은 계속 진행될 것이고 혹시라도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예방접종을 중단해야 된다는 WHO 등의 선언이 나올 테니까 그 전까지는 믿고 예방접종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방접종은 건강한 사람이 본인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맞는 거기 때문에 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을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의료인이나 보건의료인이나 일반 의료도 마찬가지죠. 다만 매년 유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취약군이라고 부르는 고령의 취약군 만성질환자군에서의 사망률을 낮추고 우리가 2019년 이전에 평안한 일상을 돌아가기 위한 사회적 의무로서의 예방접종은 제가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뭐 정부에서는 하루에 115만 명도 하겠다라고 준비하는데 이렇게 본격적인 예방접종이 시행되기 전에는 예방접종 이후에 하루 정도의 정해진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을 고려하는 게 어떨까? 저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